안녕하세요. 마이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방탄단 멤버들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직후에 곧바로 워싱턴 시내의 게임센터를 방문하는 영상이 공개되어서 묘현지 BTS 팬들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6월 1일 방탄단 멤버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반아시안 증오범죄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3시경 제이홉이 인스타그램에 30초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방탄단 제이홉, 지민, 정국 등 3J가 워싱턴 시내 어딘가에서 미모의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이홉, 지민, 정옥 등 3J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성은 바로 미국의 R&B 가수인 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는 정국과 동갑인 1997년생으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R&B 앨범상을 수상한 미국 최고의 R&B 스타인데요. 방탄단 제이홉, 지민, 정국 등 3J가 R&B 스타인 허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탄단 멤버들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라는 어마어마한 스케줄을 끼는 뒤에 곧바로 만난 것으로 봐서 허와 콜라보가 진행 중인 것이 틀림없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효과였습니다.